이제 니토시님은 일본을 한 번씩 오가시던데 아, 그 일본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할 거고 할 건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일단 홍석 위원장님께서 왜라고 하셔서 제가 네. 일본 혼혈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주 전에 지금 한국에 온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일본에 있다가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본 친구들한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재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 보면은 되게 냉소적이고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 친구들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나쁜 놈들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 친구들도 딱 어차피 누구 뽑든 안 바뀌는데 다 계속 자민당이 집권을 하는데 뭐 우리가 관여해서 뭐가 바뀌냐라고 이제 완전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입헌민주당이 있어요. 일본에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되냐 하니까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음에 이제 야당이다 여당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예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자민당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난 투표를 해도 어차피 계속 집권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슬펐어요.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포기를 하는 거래요. 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진보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일단 문제는 언론이 저 국뽕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KBS, SBS, MBC 우리나라 치면 3사에서 매주 같은 시간에 국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 봤다. 저는 웃기죠. 보면, 아, 일본 저런 거 아닌데? 이런 거 막 보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와, 일본 최고다. 아, 우리나라가 진짜 슬보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보면서, 아, 이런 채널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사에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계속 올려치는 거를 계속 보도를 하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언론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님 우리 리드씨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여러분들 그 상상하셔야 되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이동간 방송장을. 이제 국뽕치는 재밌어요. 저희 아버님도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연장님 분을 노리고. 저도 빨리 됩니다. 거기에 적극화된 세대입니다. 진짜 재미있어요. 아 근데 희님 진짜 지금 이제 리두씨님이 말한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네, 일종의 일본의 어떤 그런 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우려하면서 가교 역할을 평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결국에는 큰 효능감,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끌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게 먼 길이라면 마음은 이제 다 거기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당장은. 그럼 그 중간중간에라도 뭔가를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심을 아예 끊지 않게 만드는 효능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년들이 막 싸웠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그거랑 거리가 먼 걸로 싸우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 달 버틸 수 있었던 게 지금 한 10일로 줄여져가지고 떠나고 근데 그때도 계속 제가 방송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김관진 같은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당내에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김관진, 뭐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했던 댓글 공작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난 작전 세력이고 난 니네들 분열시키러 왔어 라고 티를 내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인지하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심각성을 이분 민주시민들이 빠지는 자리를 그 사람들이 지금 채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너무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했던 학생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 생협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 먼저 했어요. 우리보다는 우린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일본 시민들은 자기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자기 권리를 뺏기는 것에 대한 분노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일본만을 보면 상당할 수 없겠지만 일본의 전공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운동보다 훨씬 과격했어요. 근데 권력을 바꾸는 과정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기는 특히나 천황이 있고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바뀌는 것에 대한 효능감이 우리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만들고 이 민주 정권이 유지돼가는 과정에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기 권리조차도 이제 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인장 도감을 인감 도장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국민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10년 정도를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을 하고 교류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제일동포 분들은 굉장히 비판의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성향인데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자민당 못 받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을 장악해 들어가고 밑에서부터 이런 원세훈이나 김관희 이런 사람들 앞장세워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일종의 전 국민이 당하는 거죠. 세뇌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태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3S 정책 같은 걸 펼치면서 그 언론은 자기 이제 정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또 3S 정책으로 국민의 관심을 정책 최대한 멀리 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기득권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면은 뭐 이렇게 언론을 계속 장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분 같이 이렇게 진보 채널들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민주화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정치들이 좀 더 한 번씩 더 당겨주셔서 그래서